오신 분들 점심시간에 지장했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미 그 저기 저희가 취재 요청서 보내드린 대로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학교의 이제 30년을 기념하는 만찬에 관한 기자회견입니다. 저희 민주학교가 198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제 30년이 흘러서 저희들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성과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고 하지만 그렇게 30년 동안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커뮤니티와 함께 30년 보낸 만큼 저희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쳤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만찬에 대해서 오늘 좀 안내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민주학교의 지난 30년에 대해서 30년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윤대중 사무국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만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학교가 올해 이제 30살이 됐고요. 민주학교는 이제 설립 초기부터 뿌리를 알자, 바르게 살자, 굳세게 살자, 더불어 살자 이런 그 네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 멤버분들이 동포분들이 좀 더 필요한 정보 그리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이제 봉사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 사회 교육 그리고 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건의공호 활동들을 이제 계속 펼쳐왔고요. 그리고 이런 펼쳐온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우리 지역사회의 참여, 또 우리 또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또 우리 이사님들, 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우리 실무진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30년 활동의 주요 활동 몇 가지만 좀 되돌아보고 또 저희가 앞으로 좀 펼치고자 하는 활동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서현옥 재무이사님과 우리 제니선 우리 이민자 권익 디렉터님께서 좀 커뮤니티 분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민주학교는 이제 봉사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권익공호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이제 커뮤니티 교육과 봉사 관련돼서 저희가 한 30년 동안 했던 모든 전화 왔던 거, 자료들, 보고서들, 활동 기록들을 다 통계를 좀 내보니까 한 30년 동안 한 48만여 명의 동포분들이 뭐 심지어는 이제 시민권 신청에서부터 법률 상담에서부터 뭐 노인 어르신분들 메디칼 처방약에서부터 센서스 정보로부터 또 선거 안내 자료까지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와 도움을 이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뭐 봉사 활동도 같은 경우는 여기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좀 저희 민주학교에서 또 가장 좀 열심히 또 커뮤니티에 가장 필요가 많았던 것이 우리 연장자분들의 영어가 불편하시고 저소득층 연장자분들의 어떤 처방약 보험 이게 아마 2007년부터 시작되면서 아마 지난 한 거의 한 7, 8년 동안 유일하게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무료로 상담과 교육을 해드렸던 것이 아마 이제 우리 연장자분들의 처방약. 그래서 아마 남가주에 사시는 대부분의 많은 그 연장자분들은 민주학교를 통해서 전화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처방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보와 가입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마 또 저희가 막 커뮤니티 교육 차원 주에 아마 선거 안내, 선거 지원 그래서 매년 저희가 선거 때마다 소책자부터 좀 무게가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선거 안내 책자들을 만들어서 한인 유권자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발송을 했고 또 선거 안내를 위해서 핫라인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 또 남대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좀 소중하게 했던 활동 중에 저희들이 좀 금지를 느끼는 활동 중에 크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민자라든가 우리 소수민족 권익 또 우리 연장자분들의 언어 권리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 캠페인 하면 뭐 서명 운동부터 뭐 점보치기 뭐 그다음에 전화 걸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8만여 명의 한인분들이
특히 이제 이민자 권익이 주로 되는 활동이죠. 8만여 명의 한인분들이 작게는 1불씩 저희가 광고 캠페인 하는데 도움도 주셨고, 서명운동도 참여해 주셨고, 또 워싱턴 DC까지도 가시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에 이제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요, 어제 아주 민주학교 이번 좀 돈 좀 썼어요. 빳빳하게 칼라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펼치고자 하는 활동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올해는 어떻게든지 이민자 권익 활동이 잘 돼서 이민 개혁이 돼서 우리 가족 그 서류 적체가 해소가 되고, 또 우리 서류 미비자 분들이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6월 4일날 5일날 전국 아시아 단체들과 함께 한 300여 명의 우리 한인 아시아 분들이 DC에 모여서 지금 그 이민 개혁을 위한 그 로비 데이를 워싱턴 DC에서 할 거고, LA에서도 지금 한 한인 커뮤니티 한 40여 명 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비행기표를 다 예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거고, 또한 6월 7월 중순에는 우리 그 이민자 청소년들이 다른 아시안 이민자 청소년들과 만나서 어떤 이민자로서의 겪는 그런 사연들, 또 이민개혁이 우리 커뮤니티에 미치는 거, 또 가족의 중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하는 다양한 그 버스 투어, 밴 투어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와 함께 최근에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1인 1불 모금해가지고 워싱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아마 지난 일요일날 기준에 저희가 한 5,000불, 4,500불 정도는 모금을 한 것 같아요. 목표가 한 6,000불인데 한 1,000불 정도만 더 모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3, 4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주중에 주말에 마켓에 나가서 1인 1불씩 모금해서, 그러니까 모금도 하고 저희가 이민개혁에 대한 지지도 얻고 거의 한 뭐 한 4, 5천 명 이상의 한인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고 캠페인을 또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와 함께 가지고 전국적인 그 1인 1불 모금 캠페인을 해서 한 15,000불에서 한 20,000불 정도 모아서 그 폴리티코 아니면 또 롤콜이라고 하는 그 워싱턴 정가에서 주요 읽혀지는 주요 일간지에다 저희가 좀 전면 광고를 펼치려고 하는 캠페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개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좀 나름대로 그 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계속 펼쳐오면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다카라든지 추방유예라든지 연장자분들 처방약이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가 급증해지고 커뮤니티의 그런 필요성이 많이 늘어가는 반면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많이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한 1년 정도 저희가 좀 오렌지 카운티의 민주학교 뭐라죠 브랜치 부설 사무실을 여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최근에 그 오렌지 카운티 OC 레이벌 페더레이션에서 저희들한테 자리를 줬어요, 무료로. 저희가 매일같이 실무진들이 나가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분들의 어떤 봉사와 권익을 책임질 수 있는 OC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이 곧 6월 초에 이제 개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한인 분들도 LA까지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봉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여기 리를 도쿄 서비스 센터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죠. 리를 도쿄 LTSC와 함께 지금 저희가 여기와 이 크랜셔와 구가, 그 다음에 킹실리아 육가의 두 군데 부지를 저희가 시의 CRA로부터 한 3밀리언을 받아서 구입을 했고, 한 지금 21밀리언 정도를 저희가 정부라든가 카운티 기금을 통해서 지금 노인 아파트를 두 군데 아파트를 줘서 총 72세대, 그러니까 여기와 육가와 킹슬리. 그래서 지금 아마 잘 되면은 올해 시의회로부터 지지만 있고 하면은 내년쯤에 저희가 벌써 이게 좀 내년 얘기한 지가 벌써 한 6년 된 것 같은데, 내년쯤에는 땅 팔 수 있는 그런 좀, 그래서 저소득층 아파트 캠페인 노인분들, 저희 연장자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노인 아파트 커뮤니티 개발에 좀 저희가 더 좀 본격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펼쳐나가고 싶은 그런 주요 사업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0년을 잘 정리하셨네요. 30년 동안 저희가 해온 일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민주학교가 30년만 바라보고 세운 단체는 아니니까 앞으로도 저희 활동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이번 목요일에 갖게 되는 만찬에 대해서 저희 서현옥 재무이사가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6시에 그 다운타운 쪽에 있는 성당에서 만찬을 합니다. 그 장소는 지금 그 예, 555 웨스트 템플 스트릿에 있고요. 여기 노란 종이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장소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도 여기 잘 있으니까 잘 참조하시고요. 뭐 저희 민족학교를 좋아하시는 분들 장소를 모르고 시간을 모르시면 못 오시니까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요번에 뭐 만찬들 뭐 많이들 오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만찬 순서들 뻔하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그 상당히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는 30주년인 만큼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연방 하원위원장으로 계시는 잔 파라즈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위원으로 계시는 주하원. 주하원이죠. 죄송합니다. 더 크게 제가 얘기했군요. 연방 하원이 왔으면 좋겠는데 주하원위원장으로 계신 잔 파라즈 의장님이 오셔서 그 연사로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이 제목에 나오는 이 땅에 살기 위하여라는 노래를 처음으로 그 미주에서 음반을 발표하신 그 가수입니다. 신윤미 씨가 오셔서 그 축하 공연도 해주시고 그 저희의 그 민족학교의 지난 3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주년 만찬이 뭐 저희들의 기금 마련의 측면도 있지만 커뮤니티와 함께 이제 호흡해왔던 민주학교가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같이 나누고 또 앞으로 예, 전망을 해보는 그런 커뮤니티와 역시 함께 호흡하는 그런 자리로서 마련이 된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민주학교에 애정이 많으신데 이날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활동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뭐 아시겠지만 민주학교가 83년도에 설립돼서 거의 20년 가까이 전혀 이제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됐던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저희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뭐 일부씩 보시면 항상 저희 민주학교 이제 모금함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금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 민주학교에 큰 그 힘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민주학교를 후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 제니 선 저희 이민자 권익 디렉터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멤버십 오퍼튜니티가 제일 쉬운 방법이 온라인 가셔서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고 저희 온라인 웹사이트 아드레스는 www.krcla.org 하시면은 멤버십을 하실 수 있고 이제 멤버십은 monthly도 있지만 one-time donation도 가능하니까 참 쉽게 민족학교 contribution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크게 광고해 주세요. 예, 뭐 정말 간단하게 해주셨네요. 이거 하나씩 들고 하면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그 면세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민주학교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활동들이 뭐 시민권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들이 교육과 봉사와 그 다음에 권익옹호, 커뮤니티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활동을 해왔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예를 들면 메디케어 교육을 시작했는데 메디케어에 그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늘리고 또 서비스를 늘리는 가운데에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는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그런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또 선거도 마찬가지고 임자 권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저희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 풀뿌리 그런 그 조직을 하면서 교육과 그런 권익옹호 그리고 그런 이제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는 단체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 작은 단체고
그리고 이제 보실 때 허름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이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 우리 활동이 뭐 이렇게 화려하고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좀 소중한 또 이 커뮤니티에서 나름대로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한 가닥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느낄 건데 최근에 제일 좀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지난주 제가 그 어떻게 분수에도 넘치게도 오바마 대통령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아시안 14개 단체가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있어서 이민 이슈가 단순히 이제 패밀리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류비 비자 사면 이슈도 아시안 커뮤니티에 이제 중요한 거다.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민 이슈하면 무조건 라틴어 이슈로만 알고 있으니까 서류비 비자 사면 이슈로.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안 커뮤니티에도 이 사면 이슈가 서류비 비자 사면 이슈가 중요한 이슈다 하면서 예를 드는 게 작년에 추방유예를 발표했잖아요. 작년에 자기가 추방유예를 발표하고 한 3개월 동안에 추방유예를 과연 어느 출신 국가의 학생들이 신청했는지를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놀랍게도 우리 한인 출신 그 학생들이 서류비자 학생들이 한 국가별로 봤을 때 4위에 5위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코리안 커뮤니티에 많은 서류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놀라웠고 두 번째로는 이런 코리안 커뮤니티가 열심히 이런 거 홍보라든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코리안 출신의 학생들이 이 추방유예를 신청한 게 아닌가 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그 유일한 내셔널 코리안 아메리카 뭐 저 개인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학교 시카고 한교육 문화마다트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성과의 그런 기록이겠죠. 근데 그게 저는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 한 달 동안만 해도 다카로 해가지고 8개월 한 달 동안만 거의 한 5천, 6천 통의 전화를 저희가 받았고 그동안 계속 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거의 한 700명, 800명 도왔고 그러니까 아마 전국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추방유예 관련돼서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고 상담을 제일 많이 도와줬고 신청을 제일 많이 도와준 거는 그 유일한 우리 한인단체 민주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남들의 그 순간 자체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랑스럽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도와줬던 우리 신부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또 당시 같은 경우는 뭐 다카 같은 경우 저희가 뭐 1푼의 기금도 없이 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했던 거였거든요. 뭐 카바라든가 라플라 또 많은 변호사분들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까지 인식을 하는 우리 한 커뮤니티 어떤 그런 단결된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것도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요즘에 막 그 박근혜 대통령 오시면서 뭐 한인 커뮤니티 막 좀 망신살 쓰러온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커뮤니티가 좀 이렇게 좋은 소식도 같이 좀 전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오늘 그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너무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했나요? 예, 기자분들도 그날 다 참석해 주시고요. 뭐 언론사와 어떤 단체 간의 관계가 아니라 또 민주학교 올해 이재 기자님 벌써 한 이제 10년 정도 저희랑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랑 이제 오랫동안 저희 활동을 지켜봐 주신 한 분으로서 한 분의 커뮤니티 멤버로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따끔한 소리도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좀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나시고 우리 그 개별적으로 뭐 목소리 따실 분들은 따셔도 되고요. 점심 시간인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희가 식사 대접은 만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또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수고합니다. 예, 저는 윤희주, 서정국, 네, 진정한 네, 프로그램들을 보고요. 다음은 이현주 대중, 강민수장,
정균 씨 딸 거예요? 어, 제가 민주학교 네. 예예. 딴 샀어요. 그 작년 말. 아 작년 초. 감사합니다. 여기는 30, 거기는 32. 3, 35, 하고 37 가지고 합쳐서 한 72세대가 되거든요. 300만 불에 가서 부지도 사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한 24밀리언 되는데 지금 3밀리언 시에서 받았고 얼마 전에 카운티에서 또 LA 카운티에서 슈퍼바이저가 어프로브해서 1밀리언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 19에서 20밀리언 정도를 지금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시 주택국의 지원, 시의원들의 지원이 좀 어플로가 되면은 아직 제가 그러면 전화 통화하고 돈을 이제 은행들은 이제 크레딧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 되면 내년에 이제 뭐 땅콩씩 땅 파는 걸 이제 그리고 OC 오렌지카운티 레이블 푸드 OC 레이블 페더레이션 오렌지카운티 레이블 페더레이션 사무실은 시티 오브 오렌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목요일 날 7시에 오시죠? 교연님이요? 네. 매달 4주 6시죠? 네. 다음 또 다카는 다카대를 또 하고 있고 아마 영주쪽으로 일주일에 세 번 그리고 격주로 한 번씩 있는 그 프리만 민 변호사님 가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좀 어려운 목요일 날 오시죠? 저희 만찬 때요? 네. 오셔야죠.